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콩나물국하고 요거 고등어 요거를 구울 겁니다. 고등어는 그냥 후라이팬에 구우면 되고 콩나물도 그냥 끓이면 되고 정말 쉽죠.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그 설날 그거 전 좀 남아가지고 요것도 먹을 거거든요. 잠시만요. 요거는 이제 기름을 식용유를 좀 둘러가지고 요거 데워주기만 돼서 이 전들은 약한 불로 그러고 콩나물국을 끓일게요. 그리고 오늘은 요 그 이 멸치로요 육수를 낼 겁니다. 멸치는요 뭐 넣고 끓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른 팬에 살짝 굽듯이 내장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살짝 굽듯이 마른 팬에 볶아주시고 끓이면은 이제 멸치의 비린내가 안 납니다. 그냥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. 근데 나는 그냥 하면 난 비린내가 안 좋아. 개인적으로 비린내 별로 안 좋아해서 먹을만 한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고.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장이 들어간 거라고. 그래서 이제 살짝 멸치가 살짝 구워지면 그때 물로 끓이면 돼요. 잘 보이지?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네 여러분들 다들 맞고요. 오늘은 그 칼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칼을 안 꺼냈는데 오케이 됐습니다. 이때 이제 물르면 돼요. 물을 넣어주시고 다시마 하나 넣어주시고 네, 이제 육수를 내고 그 다음에 다 넣어도 되고 그냥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. 귀찮잖아 다른 데서. 육수를 그냥 원래대로 하면 이제 육수를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한번 다 넣을게요. 그냥 파마늘 넣으시고요. 마늘하고 파 지금 넣고요. 그리고 콩나물 넣어주시고 콩나물 한번 사면 양이 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반은 뭐 콩나물국 먹고 하고 뭐 콩나물 무침하고 그리고 반 남는 거는 바로 먹으면 좋겠지만 바로 먹을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잘 깨끗이 씻어가지고 얼려두시면 돼요. 냉동실에 지금 넣은 게 여기 파마늘하고 콩나물을 넣죠. 이제 간을 하면 됩니다. 여기 멸치 육수를 내지만
감칠맛 나라고 멸치액젓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. 간장은 생맛 내는 정도로 한 반 큰술 정도 살짝 이 정도. 그러면 이제 간장면은 좀 감칠맛도 나고 색깔도 좀 더 나오니까 이쁘고 뭐 소금 좀 넣어주시고 뭐. 넣어주시고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춧가루죠. 고춧가루 팍팍. 아 그리고 사실 이러면 끝이에요. 이러고 끓이면 돼.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으시면은 또 청양고추. 청양고추를 제가 미리 다 잘라가지고 냉동실 넣었거든요. 청양고추 한 개 정도 따로 넣으시는데 이거 청양고추. 그리고 잠시만요. 저는 뭐 다 된 거라서 그냥 살짝 그냥 데우기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선택이 들어갑니다. 이제 이러면 끝이에요. 뭐 없어 넣을게. 근데 여기서 이제 맛있게 먹고 싶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후추는 선택이에요. 여기서 이제 좀 더 진짜 무슨 음식점처럼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다시다 좀 넣어주시고 미원도 좀 넣어주시고 좀 맛있게. 자 이러면 진짜 맛있습니다. 이러고 이제 팔팔 끓이면 됩니다. 됐고, 요거는 뭐 다 익었으니까, 빼놓고, 이제 고등어만 익히면 되겠네, 고등어. 고등어만 굽으면 될 것 같고. 아, 이걸 옮길까요? 이거를 옮길게요, 잠시만. 어차피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고등어 구워야 되니까. 아 이거 손질 뜨겁던데. 이제 그 콩나물국은 여기서 좀 끓여주고 팔팔 맛있게 요거는 여기다 놓고. 어우 냄새 좋다. 콩나물국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.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 고등어 구우면 돼요. 기름도 안 해도 될 것 같고. 중요한 건 이제 요게 다 손질이 되고 세척이 된 그 고등어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씻을게 혹시 모르니까. 먼저 씻고 물 좀 데워두고. 딱히 뭐 건드릴 건 없고요. 아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쓰여볼게요.
그냥 구워주면 끝이야. 어, 간단하지, 여러분. 아이고, 요거를 안 했네. 물기 닦고 이런 건데. 이제 식용유를 해야 이제 들러붙지가 않죠. 뒤집어볼까? 뒤집기로 하겠다. 괜히 이거 젓가락으로 찢어질까봐. 여기에 뭐 소금 후추 뿌려도 좋고요. 그냥 먹은 다음에 뭐 간장을 찍어 먹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. 섞어줘. 콩나물국은 끓고 있네요. 꽂아줘. 뭐지? 너무 과열 됐나? 그때보다 꺼졌네. 근데 뭐 여유로 되겠는데요? 아, 당근이 맞고요. 어, 진짜 맛있다, 이거.
나머지 뭐 여열로 좀 더 익히면 될 것 같고요. 많이 익혔으니까. 됐고. 한번 이거, 허우, 연기. 콩나물국을 한번 가져볼까요? 아, 미투. 자, 뭐 학폭이나 뭐 많죠. 자, 다 같이, 아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콩나물국. 예술인데? 제가 끓인 거지만, 진짜 이번에는 오늘 너무 잘 됐어요. 오늘 어, 파는 거, 어, 옛날 이 생선 연기. 어. 생선을 이제, 고등어. 이거 먹을 때는, 요거. 고추냉이죠? 와사비. 이거를 섞은 간장에 찍어 마시죠. 지금 연기가 장난 아니죠. 짠. 됐고요. 아. 콩나물국은 뭐, 안에 뭐 익힐 건 없고요. 그냥 푹 끓여서. 고등어. 짠, 아, 행복한 순간. 지금 이 순간. 자, 여러분. 고등어구이 완성. 맛있겠죠? 그리고, 요거, 콩나물국도. 아, 색깔 너무 예뻐요, 오늘. 잘 됐어. 근데, 아, 지금 눈이 너무 맵다. 연기 때문에. 그리고 콩나물국. 이 콩나물국은요, 이 국 자체로만 해도 뭐 사랑이죠. 저는 콩나물국 되게 좋아해서. 콩나물 국밥도 좋고. 자, 짜잔, 아, 콩나물국. 이제 먹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.